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땅! 이거 할 때 너는 왜 보고만 있어? 따라해야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세요. 역사, 뭐야? 이름이 김민아야? 그럼 역사는 김민아! 옆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좀 역사는 김민아. 아, 자꾸 이게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인간은 무조건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 준비가 돼 있을 때 강의 보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면서 그냥 너 한번 해봐. 야, 보지 마 그럼. 그 보지 마 그럼. 그렇게 하면 보지 마. 그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영접하는데 지금. 어?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서 그냥 그래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화이팅!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 한국 강의는 좀 빠르게 그리고 뭉태기로 공부한다. 그리고 빨리 끝낸다. 완강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합니다. 1강 끝나고 별채우기, 2강 끝나고 1, 2강 별채우기, 3강 끝나고 1, 2, 3강 별채우기, 4강 끝나고 1, 2, 3, 4강 별채우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끝내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끝에 가서 남는 게 있어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가야 된다. 힘내서 갈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너를 믿으라고. 이제까지 한 번도 못하면 안 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원 후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2022년도 아닙니까 올해가, 그죠? 그러니까 기원 후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2000여 년의 범주 안에 들어왔었고, 그 맨 초창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요 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1강에서는요 저만 70만 년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왔고 끝났고, 이제 기원 후로 들어오고 있더라. 그 기원 후에 첫 페이지를 장식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더라.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왜 그런데 가야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왜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돼? 왜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인데 왜 얘기하지 않냐고. 사국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이 가야가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삼국은요. 백제, 고구려, 신라는요. 바로 고대 국가.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들. 그 앞단계는 뭐였어요? 앞단계는 연맹왕국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강에 설명드렸어요. 연맹왕국은 왕이 있어. 왕이 있지만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왕이 있지만 힘이 약하다라고. 이게 바로 연맹왕국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로 오면서 이제 강력한 힘을 보이게 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이 가야는요. 가야는 바로 그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국가 3국에 끼어주지를 않는데요. 오, 슬퍼요. 가야. 가야 해. 가야 해. 자,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는 첫 번째 고구려입니다. 두 번째 백제입니다. 세 번째가 신라입니다. 신라는 늘 늦어요. 첫 번째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는 고구려, 그 다음이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성기를 제일 먼저 이룬 나라는요. 바로 백제입니다. 그 다음이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이 신라입니다. 전성기를 누린 나라에서도 신라는 가장 느립니다. 하하이, 신라는 왜 이렇게 늘 느린 것이야? 오케이. 일단 고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어쨌든 2세기 이제 고구려였던 출발을 볼게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운 이유 뭔지 알아? 다 역사는 곧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만든 역사가 역사, 사람이 만든 그 흔적이 역사니까 당연히 역사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출발, 고대고 출발이니까 아장아장아장 뭔가 이제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뭔가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인 거예요. 바로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고대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영토확장이야, 영토확장. 고대 국가 영토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드디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옥조정보, 부산 옥조물이 여러 나선을 메웠잖아요. 그 동해안 쪽에 있어가지고 소금 같은 거 이 고구려에 공납하고 막 그랬더라. 드디어 이 옥조가 이태조왕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옥조 정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이 고국천왕은요, 자, 아까 제가 했어요.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오부, 오부. 아, 여러분들 기억나요?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왜 왕을 중심의 동서남북,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거는 부여의 사출도, 오케이.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오부족 연맹체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섯 개 오부족 연맹체였는데 고구려는 이제 고대 국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고대 국가를 가야 되니까 연맹체의 다섯 개의 부족을 하나로 통합해야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해야지. 야, 지금 대한민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따로 놀아요? 아니잖아. 대한민국이란 틀 안에서 지방자치제를 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구역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엔 따로 놀았거든. 예. 옛날 연맹왕 때 따로 놀았거든요. 왕, 뭐, 네. 따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 와서 드디어 이제 오부를 지금의 대한민국 형태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고 그 안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다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이제 고대 국가의 틀을 막 정복을 한다거나 영토를 넓힌다거나 그 영토를 또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세계. 왜냐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많이 세운, 먼저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어요. 자, 다음 이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나라가 어디냐?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고이왕. 자, 고이왕이 이제 관등체제를 정비를 해요. 관등체제 정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관등, 그러니까 관리의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에서, 야, 넌 색깔이 뭐야? 넌 빨간색이 뭐야? 그 다음은 파란색. 서열을 딱 매겨주는 그런 모습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과 관리들, 왕과 신하들한테 그 위계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거. 왜?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국왕의 특징은 왕권이 강하다! 연맹왕의 특징은 왕권이 약하다! 설명드렸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던 시기. 하지만 가야는요, 네, 여전히 연맹왕국탕이었다. 근데 그 연맹왕국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금관가야였다. 여기 김해에 있는 그런 가야거든요. 금관가야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